주일날 기독교 회관에서 우리가 성례를 위한 기도해야, 그리고 성례 현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발제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며칠 안 됐는데 4월 3일부터 4월 4일에 우리 성례 임원회에서 이번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. 바로 그 결정의 내용이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을 해석해서 그 우리 임원들에게 보내가지고 임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심을 요구하고,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주면 그거를 기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, 이번에 아주 이상한 일을 했어요. 성경위원회에서 심의 거부와 심의 거절 앞에서 헌법위원회가 그 질의 해석한 것을. 자, 그래서 우리 예정위원회에서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정적으로 성경이 정말로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성경이 이런 모든 여론을 포함해가지고 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, 이번에 꼭 우리 성경위원회에서 아주 엉뚱하게 성경이 일을 되돌렸습니다. 그래서 아, 이거 그냥 해서 안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오늘 교수님 기능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먼저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그 구호를 우리 한번 외치면 좋겠는데요. 그리고